형 이쪽으로 좀 돌아봐요. 뭐가 좋은 것 같은데요? 말을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? 뭐가? 반응이 되게 좋고 약간 진짜 새로운 느낌? 진짜 괜찮아요? 뭔가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너무 새로운 느낌이야. 너무 좋은데 나는 이거? 막 들떠서 좋은 게 아니고 진짜? 오케이 오케이. 고다사이 코멘토 말 활성화된 거 맞아요? 그게 활성화 버튼. 완전 느낌이 모르겠는데 이거? 우와.
느낌 너무 이상해. 안 쳐도 돼요. 아니 이게 뭐지? 침 내렸다가 들었다가 한 세월이야. 근데 이거는 뭔가 약간 이런 게 될 것 같아. 한 줄만 필요할 때는 줄을 한 줄씩만 껴놓고 연주를 해도 돼. 나는 아직까지는 저기 잘 모르겠다는 것 같아. 그냥 끝? 끝? 형 이쪽 보고 쳐줄래요? 조심. 나한테 제일 익숙한 소리. 어, 내가 치는 것 같은 느낌? 소리라? 확실히 빈티지 해가지고 완전 락보다는 빈티지한 게 괜찮은 것 같아. 제 깁슨이랑 똑같은 소리 나요. 다 됨? 아니 아니야. 메탈 한 번만 하고. 이거 확실히 메탈보다는 좀 약간 하드라. 하드라.
끝. 뭐 본의 아니게 캠퍼도 쓰게 됐네. 원래 그렇지 않나? 아니 이게 출력 차이 없애려고 싱글이 있는 거 아니야? 제 PRS도 그래요. 아 그래? 아 물론 내 거는 허밤이긴 한데 안 된 이거 당연. 아까 이걸로 하셨지? 살짝 이퀄라이저가 이건데? V 미들 확 깎고 베이스 깎고. 톤 잘 만지면 나는 지금까지 만진 모던 기타 중엔 아이바네즈가 당연한 일이라고. 줄이 좀 높구나. 친구 60만원짜리 사도 이 소리 나와요. 아 뭐더라 이거 체인소맨 왜 기억이 안 나네. 평평하다고? 원래 이래요 근데. 아 원래 그래? 얘가 특별한 게 아니고 원래 그래. 예. 네. 램프도 소리다. 남았으니까 간소하게 하고.
이번엔. 잖아요. 험버커.
감정이 달라. 그건 스트레스 가깝죠? 에이지가 존썰 겨냥해서 나온 거라 일반적인 아이바네즈랑은 좀 다를 거예요.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엄청 걸리네?
그 IG보다 훨씬 나는 마음에 드는데. 빈티지 좋아하니까 써랑 비슷하게 범용성도 있고. 나한테 뮤직맨이 없었으면은 했을 것 같아. 근데 뮤직맨이랑 소장이 좀 너무 비슷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러지? 이게 스펙이 거의 비슷하거든. 고마워요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같은데 안 되나? 안 되네. 극단적인 세팅이구나. 좀 내기 두꺼워 보이네요. 7연이라서. 아니 이거 이게 좀 두꺼워 보인다고. 어때요? 나는 잘 모르겠어. 아 근데 두껍네 아이바네즈보다. 아이바네즈 많이 안 쳐서.
맨 처음에 생각했었던 예산이 얼마였죠? 되게 좋네. 아, 모던 이글이구나. 변화가 없는데요? 어, 난다.
PRS는 되게 좋다. 이게 살인이 되면은 좋은데 이거는 토요일까지 고민해야 돼. 왜냐면은 이 정도면은 평생 써도 될 정도의 돈인데. 야, 가스라기 가스라기가 아까 막아낼 거 아무나 쓰고. 이거 내가 샀던 거 커스텀 페이지. 네? 커스텀 20이라고. 뭐요? 22? 어, 예. 내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봤어. 로터리? 응, 로터리도 처음 써보는 거 같은데. 와, 로터리가 아직도 있네. 증거인가? 증거야. 어쩐지 로터리가 지금 나올 리가 없지. 옛날 모델이라 백탁이 엄청나네. 파인딩 쪽 봐요, 파인딩 쪽. 아, 많이 까졌네. 백탁이 엄청나요.
어떻게 쓴 거지? 아, 벨트를 맸나? 하은이 너무 안 보이긴 하는 구간이긴 한데 그 디지마트에서 봤던 그거 같다 그치? 뒷판이 그 총알 바지 같다 그랬잖아 내가. 200만 원대였으면 샀을 것 같은데. 근데 이런 건 나는 고민 안 했으면 좋겠는데. 하지마. 부용 모델이라서 어차피 백탁 이슈도 있고 앞으로 상태 더 안 좋아질 거고 외관 생각할 거면 애초에 탁 걸리는 거 있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PRS 700만 원 넘어가는 거 그게 가격이 예를 들어 낮은 상태인데 그렇게 확 나한테 와닿는 걸 사야지. 고민이 되는 악기는 사봤자 나중에 명쾌하지 않다. 그 악기를 사는데 왜 고민을 해야 돼? 딱 마음에 들면 사야 돼서 그거는 고민이 되면 안 되는 거야. 일단은 머리 마시다.
드라이브? 드라이브 통데 오네가이시마스. 드라이브. And for change, can I drive down? Yeah. Distortion. Yeah. 지금 줄이 새들이 낮게 세팅돼 있어서 그래요. 약간
약간 버진다는 것 같긴 한데 세팅 문제 같아. 곡률 때문에 밴딩에서 은근 낄 일은 절대 없고. 그 다음에 줄이 낮아서 그런 거고, 그 다음 옛날 PRS가 좀 더 그런 게 있어요. 좀 러프한 소리가 나면서 털렁털렁 거리는 건 있어요, 확실히. 응? 네.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. 어제도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땀 흘리던데. 네가 봤을 때 이거 뗄 수 있는 걸까? 이건 그냥 끈끈이잖아. 아, 지울 수 있는 거구나. 네. 떼면 되네? 스티커요, 그냥. 다행이다. 나는 머리 못 박는 줄 알았어. 궁금한 게, 이런 버드 릴레이 있잖아. 이런 것도 소모품이야? 그거는 자개니까 그냥 일반 인레이랑 똑같아요. 나중에 낡아서 떨어질 순 있어도 그거는 다시 그냥 본드로 붙이면 되는 부분이고. 그렇죠. 뭐 어려운 일 없죠. 지금 혹시 내가 그 기타 프렛이랑 혹시 그런 거 상담을 받을 수 있나? 프렛 같은 거 좀 꺼가지고. 아, 직접 만져보라고요? 오케이.